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찾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주인공은 네. 정말 제가 아까 분장실에서 봤는데 네. 꼼냥 꼼냥 아기가 이룰 말할 수 없고 비주얼이 끝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네. 베냉에서 온 다니엘과 그의 한국인 아내 은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네, 아버님. 와우. 비주얼 끝판왕이라고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옷이 너무 예뻐요. 그럼 옷이 예뻐요. 누가 봐도 한 가족이에요. 네. Bon, on m'appelle Daniel Arifon, Sundéa. Et je suis danseur chorégraphe béninois. Donc j'ai commencé la danse depuis l'âge de 5 ans. 다니엘의 아내 권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는 어디? 네, 아기 소개도 좀. 미카엘입니다. 아, 미카엘이 있네요. 지금 몇 살이에요, 미카엘은? 이제 6개월 됐어요. 아직도 와. 6개월이에요? 6개월밖에 안 된 진짜 아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해? 머리숱이 정말 부러워요. 진짜 5개월짜리 애가 머리숱이 부러워요. 아니 근데 베냉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 유치철스에 처음 소개한 거 아프리카 출신 많이 왔는데 네. 제가 기억으로는 베낭이 최초인 것 같아요. 베낭 아니고 베낭 말고 베냉. 죄송한데 베낭이 불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아, 제가 그럼 그거는 불란서 가서 하시고요. 한국에서 베냉이라고 해요. Donc le Bénin c'est entre c'est comme tu l'as dit c'est entre le Togo et le Bénin. Le Togo et le Nigeria du moins. Voilà. 수도는 포르토 Nuevo, oui, Porto Novo. La capitale est Porto Novo. Oui, la capitale historique Porto Novo et la capitale économique Cotonou. Cotonou.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뭐 춤추다가 만나신 거예요? 둘 다 무용학교에서 만났죠. 세네갈에 있는 무용학교에서. 세네갈을? 네. 잠깐만. 그럼 베냉 분이고 한국 분인데 네. 만난 건 세네갈에서 만났어요? 다른 곳에서 만났네요. 네. 거기는 학교가 좀 유명한 국제학교라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좀 내로라 하는 댄서들이면 다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오고 싶었던 학교였고 네. 저는 그 전에도 갔었고 이번에 갔는데 만난 거죠. 두 분이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지 러브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요. 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다니엘과 은정 씨의 일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찰스. 여기 어디예요? 방울 마을이야? 하는 마을이요? 한옥 마을에서 아프리카 아주 통춤. 오카마. 그래, 요즘 결혼식 때. 아, 결혼식. 야. 와. 미스터 선샤인이네. 미스터 선샤인. 애기씨. 애기씨인데. 애기씨. 아, 진짜 결혼식이에요? 두 분의 결혼식 실제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9월에 결혼했던 모습이에요. 9월에 결혼했어요? 지금부터 신랑 다니엘 아힌폼 군과 신부 이은정 양의 혼인 의식을 거래하겠습니다. 신부는 먼저 신랑에게 두 번 전하시오. 아이고야. 아이고. 조신한 우리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랑은 담내로 한번 전하시오. 저거 큰 절은 쉬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어렵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휘청휘청. 다니엘 가족도 왔어요? 다니엘 가족분은 못 오셨고요. 멀어서. 막고 술이에요? 술이에요? 네, 맛있더라고요. 아니, 신부님이 원샷을 하시는데요? 저걸 나눠 마시는데 다니엘이 술을 못 마셔서 제가 일부러 많이 마셨어요. 아, 다니엘 씨 술을 못 먹는구나. 와, 예쁘다, 결혼식. 친구들 많이 왔다. 들어가요. 그렇죠. 뒤풀이가 없으면 또 아니죠, 이게 또. 근데 한국 그 문화랑 어울려요. 아프리카 음악이랑. 와.
그래, 우리 약간 풀패랑 비슷해 느낌이, 그쵸? 그러니까요. 와. 아니 이분들은 한국 분인데 앞에서 그러니까. 춤을 추네. 아니 아까 그 조심했던 신부의 모습은 어디 가고? 아 재밌다. 아 신부 이제 터집니다. 지금 훅 터집니다. 지금 신부가. 아 신랑 오. 이야 이거. 최고. 이거 유땡땡에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아 이렇게 재미있는 결혼식이 처음에 봤어요. 왕비의 충성씨 이제 갑니다. 아, 진짜. 야. 야 이거 웃긴다. 진짜 재밌다. I'm so happy today. I cannot express myself. 기뻐 보여. You know, it's very big for me. Very big. You know, I'm here now in Korea and in this big dress in front of all of these people, beautiful people. I'm so happy. So happy.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전통 문화가 너무 아름답고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하객분들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뒤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아니 뒤에서도 너무 리액션이 크네요. 진짜 부러워가지고. 여기가 세네갈 무용학교야? 네, 맞아요. 여기가? 야 정글, 완전 정글이야. 자연 한복판에서. 우와. Donc je lui ai proposé, ah tiens, t'as pas envie d'aller à la plage? La première fois, elle a dit non, qu'elle est occupée et tout. Et la seconde fois, le deuxième jour, j'ai encore essayé. Et je crois qu'elle a accepté, elle a dit oui, ok, qu'elle allait partir. Troisième. Oh, pas deuxième. Ok, deuxième. Ok, troisième. D'accord, troisième.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는 겁니까? 재밌겠다. 밤에 연습하는 장. 아, 배낭에서. 네, 배낭에 갔어요. 결혼하셨구나. 네, 먼저 했어요. 다니엘 가족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쑥 건너오신 거예요. 아, 수업을 해요? 네. 아, 그럼 강의도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많이 하죠. 수업 배워보고 싶다. 놀러 오세요. 네. 아미주! 아미주다! 우리 아미주다! 야미주! 출연자! 저희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저분도 음악성이 반갑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미주 오랜만이네. 아프리카 뭐 추억 음악 쪽으로 좀 대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랑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세네갈에서 배워온 의식을 항상 수업 전에 나눠요. 에너지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I wish for us to have a good life with happiness energy. Now to say 샤워를 하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로 갑시다. 오, 아미도 대박이다. 아미 잘해요. 엘사스의 공거. 여전사의 춤입니다. 어머. 이게 진짜 재밌겠다. 진짜 칼로리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니,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수업. 이 수업이 재밌겠다. 많이 나왔어. 오, 에스에스 댓글 비디오 avec les artistes. 배낭 가수에. J'ai juste pris la décision, même si malgré moi, c'était quand même lourd et c'était difficile de laisser tous mes amis, de laisser les projets. Il fallait quand même que j'assume ma responsabilité de père.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좀. 그렇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오시는 거죠. 와, 연대 보는 거구나.
쓰리다. 그러니까 어머. 오, 동작이 약간 태권도 같아요. 우와우. 저희가 지금 추는 춤이 홍강이고 홍강은 배냉에서 여전사들이 추던 춤인데 마지막에 이제 식민지화 되기 직전에 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고 오겠습니다라고. 아, 힘 넘치는 거 봐요. 야, 우와. 에너지가 회장님들 너무 즐거워요. 생명의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정말 생생한 농담이 숨이 막힐 것 같으면 참고 추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치유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색다르지 않았나. 아, 이제 미카엘 나오겠네요. 아, 미카엘. 아이고. 분유? 분유? 네. 진짜 귀여워. 아니, 5개월 된 애가 어쩜 이렇게. 울지도 않고. 미카엘이가 안 울어요. 잘 안 울어요. 착하다. 와. 아우, 귀여워. 아이고. 아우, 귀여워. 천사다. 결과를 받았을 때, 아, 올 것이 왔구나. 얘가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온 게 맞았구나. 그냥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얘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하호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려지더라고요. Là, le fait qu'elle m'informe, qu'elle m'a donné cette nouvelle, ça m'a d'abord, c'était un boom, j'ai dit oh, et j'étais vraiment surpris, mais j'étais aussi content. Et j'ai dit ben voilà, c'est tellement que Dieu a voulu qu'on soit ensemble. 되게 멋져 지금? 지금 만삭의 임신부가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댄스 해도 괜찮아요? 어, 선생님 권하신 거예요. 아, 저러다가 애가 푹 나오면 어떡해요? 나왔어. 어머, 어머. 아기 낳는 과정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걸 저렇게 즐겁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 음식으로. 네, 한국 음식을 거의 많이 먹고요. 다니엘도 요리를 잘해서 배낭 음식도 자주 먹어요. 배낭도 쌀 많이 먹죠? 네, 쌀이랑 국수랑 빵. 얘기를 잘 보네요. 네. 애기 잘 봐요. 그런 게 남아있어요, 공동육아가. 공동육아에 좋다, 좋다. 컨셉이 아주 잘 사실 돼 있기 때문에 애기 보는 거를 다니엘이 하고 제가 음식을 후딱 만들어버리고. 아,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됐네. 하나의 팀워크네요. 저 애기 있는 집들은 항상 힘들고 막 아수라장인데 이 집은 항상 평화롭네요. 어머니 가까이에 살아요? 어머니는 양평 사시는데 저희가 바쁘니까 항상 이렇게 와주세요. 아,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시험 본 것 같다. 어머,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워. 아우, 할머니가 보기에 얼마나 귀여울까, 손주가. 우리 눈에도 이런데 지금. 어머, 너무 귀여워. 난 이제 다 먹었어. 얘가 얘기했을 때 꿈인가 현실인가 했어요. 어떤 얘기? 이제 결혼. 다니엘 미안해. 네, 어머니도 착하시다. 아직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야? 결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렇죠. 날벼락이었죠. 그 당시에 전 날벼락이었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많이 힘들어했는데.
괜찮아요. 당연하지. 하나 마음이 외롭지 않았으면 멀리 와 있어서. She doesn't want you to be 외롭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제. So I'm fine now. I have my family. I have everyone. Everyone supports me. And I feel myself very. I feel love. 왜 피가 땡긴다는 말 있죠? 너무 이뻐요. 그렇죠.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셨네요. 다니엘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몇 달간 다니엘 사진을 안 봤어요. 이 목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진을 안 봤는데 이제 어느 날 아 이제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낯선데 서운해 보이더라고요. 그 서운한 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생각이 또 달라져요. 그럼요. 그렇죠. 이쁜 게 계속 괜찮았어요. 보이지. 지내보면서 조금씩 괜찮고 지금은 오히려 은정이가 럭키한 게 아닌가? 그런 아이고, 생각이 어머니. 들어요. 저런 어머니의 마음을 사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쨍하신가 봐요, 은정 씨. 감사하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 놀라신 건 사실인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지지를 해주시고 그렇죠. 온 가족이 정말 한 마음으로 너무 잘해주세요. 네, 저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처음에 초반에 반대가 조금 심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서운해하신 게 커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할 상대방이 있으면 그쵸, 인사시키고 결혼 허락을 받고 그쵸. 결혼하고 아기를 갖는데 저희는 완전 다 거꾸로 갔으니까요. 통보라서. 그렇죠. 저는 그냥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믿어달라고 좋은 사람이고 아이도 좋은 아이일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믿어달라고 그랬죠. 둘이 잘 만난 거예요. 그러게. We need some tomatoes, onions. Tomato fish, onion. 뭘 시키려고요? 응? 내보내려고요? 있어요? 토마토 있어요? 토마토 있어요? 양파 있어요? 양파 있어요? 양파 있어요? 오, 잘 배우네. And every fish has different name. So maybe you can just point. 이거. 이거. Say. Yeah, 이거. This. You know this. This. Yeah,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한국어 발음이? 발음이 되게 괜찮아요. 얼마예요? Okay. And if they say that in Korean, you will not understand, of course. 한국말 몰라요. What? 한국말. 한국말, what's that? Korean. 몰라요, I don't know.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몰라요. 몰라요. 한국말 몰라요. 몰라요? 근데 좀 유창하게 하겠다. 그럼. But you can do it. 지금 저희 다니엘한테 다 맡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네. 걱정되는데. 아니요, 저보다 잘해요. 오늘은 혼자 출근하시네요. 네, 오늘은 혼자 가요. 제가 춤 수업 두 개가 영광으로 있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거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돌아다니시게. 그렇게 스파르타 시켜야 돼요. 이렇게 순한 아들이라면 어디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열심히 배우고 있네요. Do you go to the market without Ninja? Yeah, yeah, yeah. So I always, sometimes when she's not there, or when she's busy, I always go to the market. Yeah. I always try to go without her. Yeah. 그렇게 해야 한국어 빨리 배워요. 근데 시장 가면 한국 아줌마들이 되게 신기하겠다. 아빠 혼자 애기 안고. 안녕하세요. 아, 기대된다. 토마토 있어요? 오, 나이스. 발이 너무 좋게 얘기하네요. 바로 알아주시네. 사촌. 한 사촌. 하나?
아, 이거? 똑같아. 오, 별 문제 없네. 염파? 염파 있어요? 뭐라고? 염파. 어렵죠. 염파. 아, 모르겠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 맞아요. 양파 찾았어. 양파. 오케이. 여기가 예쁘네. 엄마는? 응. 엄마, she go to work. 뭐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인기 절정이네. 이거 에, 얼마예요? 생강? 생강 사용 그랬어요? 5,000원. 어? 영어. 진짜 좀 있어요. 예. 예. 큰 거 줘도 돼요? 고르실래? 제가 감사해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요? 아,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나라예요? 베닌. 베닌? 그러니까 우리 나라 분들한테 생소해. No, it's son. 아들. 예쁘게 생겨서. 너무 예쁘게 생겨서. 여자같이 생겨서 예뻐서.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래도 주제한 사람들이 잘해줘서. 그래 그래. 미카엘이랑 다니면 서비스 많이 받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워서. 이게. 아우 이뻐라. 목욕도 다 하시겨요? 목욕 정말 잘해요. 아이고. 어 진짜 딱 옷 받치고 하는 게. 애 한 서너 쯤 키운 아빠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어. 아. 쉐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우 예쁘다. 진짜 웬만한 엄마보다 잘해요. 진짜 잘해요. You know, I, because of my baby, I try to give all, you know, everything to him. So I want to be a good father for him. So I'm trying my best to do it. 진짜 런 모습 보니까 은정 씨가 일하러 나갈 때 걱정이 하나도 없게 들으니까. 걱정 안 돼요. 들어왔어요. 여보? 패치기. 슬리핑. 물어도 알아들으세요? 네, 조금. 아, 세네갈에 계셨습니다. 네,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를 끌면서. What should I say? Ginger. This is 5,000. Is it okay? 하나하나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지금? 궁금했어요. 다른 건지. It's the salmon. I don't know what they are. It looks like 고등어 to me. It's a what? 고등어. 고등어. 응. 오늘 장 잘 봤어요? 잘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안 사는 생선을 사고 다니. 되게 미안. Sometimes, you know, I became very nervous when it's like this. It's okay. Yeah.
with Mika, and these old ladies come to me, many old ladies come to me about Mika. Ooh. Oh,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They ask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Then you answered in Korean. First, I didn't know it.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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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earn from people. Yeah. Mm. Mm. 뭐 하시는 거야? 제가 좀 일이 다양하게 있어서요. 네. 이력이 요상한데 춤추기 전에는 심리학을 전공했었고 그리고 춤추다가 이걸로는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번역대학원 준비해서 대학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돈을 벌고 춤으로는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밤낮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야. I'm going. 아빠 안녕. 안녕. I love you. Say hello to them. 오늘 다니엘이 죽이나. 안녕. 수업 바로? 지하철 안 어려워요? 지하철 어려울 텐데. C'est pas trop dur le métro? Non, maintenant ça va. Ça va? Oui, ça va. Au début, c'est difficile, il y a plein de lignes. Oui. Au début, c'est vraiment difficile avec les lignes, mais maintenant ça va. 한국어 공부요?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학교 열이. 너무나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수업할 때 쓰는 최애인데. 아니, 한국말인데 좀 이상한 단어들을 쓰는 거야, 지금. 맞아요. 말이 많이 쓰세요. 니가, sometimes I know you hesitate before you say something. Yeah. So it's better to learn English and Korean at the same time. Are you ready? 이정 씨가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하니까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프랑스어까지? 준비도 하세요. 됐어요. 준비도 했어요. The English. The pronunciation might not be. Yes, you can.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세모일 때 보면 저희 눈이 아서 이게 학급 차이죠. 의미가 저렇게 달라져요. 먼저 보세요. 먼저 보세요. 보세요. 먼저 보세요. 먼저 보세요. 준비도 세요. 아니라고 준비. 아니에요. So sometimes I also come and if I have something more, like I can prepare also before starting the class. But today now I learned some word also, so I have to practice a little bit before the class and then I can use it in the class. 잘 지냈어요? Sorry. Sorry. What? 여러분. 오. 저렇게 놀려요 수강생들이. 잘 지냈어요? 네. 오케이. 아, 외국 분도 계시네. 어린이도 있어요. 맞아. I usually use it, but you know, I'm sometimes worried about the pronunciation, so that's why I'm. Is it right? So, yeah. 준비됐어요? What? 준비됐어요?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이네요.
one. Back. Here is back. Bring the energy to the end. Okay? Your 골반. Bring the energy to the end. One. 골반 알았어. C'est d'abord, c'est d'abord par rapport à la prononciation. Je ne suis pas trop sûr de est-ce que c'est ça. Donc du coup, il faut que je puisse mieux parler le coréen pour mieux communiquer avec mes élèves. Et je crois que cela quand même me permettra de gagner leur confiance, d'établir quand même une relation de, je sais pas, une relation quand même paisible entre nous, donc mes élèves et... Où? 오늘은 어머님 채니스. 연습하라고요. 아, 같이. 네, 같이 연습해야 돼요. We wanna work some. We wanna make some research work about our dance. It's for some creation. Yeah. 안무 같은 건 저희가 스튜디오 빌려서 짧게 할 수 있는데 기본기는 몸에 붙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할 때도 있는데 그걸 그만큼 스튜디오 배우기가 저희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고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저희가 찍어놨던 데가 좀 있어요. 가보려고. 배낭에서는 아무 데서나 연습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풀밭에서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맞아요. So this is one of the places I looked for. 우리도 공원 같아. 오, 청계차. 청계차. 네, 제가 좋아하는 곳. 청계차. 사람들 많이 쳐다보겠는데요? 어, 무료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보니까 그치? 저도 그치? 보러 가고 싶어요. 싶어요. 근데 음악 되게 좋다. 네. 이제 궁금한 게 궁금해요. 뭐 몰랐는데. 어, 되게 예술가 같다. 아, 거리에서 저러니까. 아, this one. 안녕하세요. 누가 지금 경찰. 아, 그래요? 가장 콜레야 전화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They call and they said they heard this loud music. 아이고. And they complained about it. 안타깝다. And he said, sorry, but you have to stop. No one tried to approach, so I did not know. Here. I don't know. Maybe some building. The office. 아, 진짜 너무하네. public. Welcome to Korea. Wow, wow. Wow, wow. I have to go to Senegal. Let's go. It's the law here. 그래, 광장이나 광장인데. 모두가 다 모여서 그럼요.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래서 예술가들이 힘든 겁니다. 그럼요. 네. 참 그 이웃들 소리에 마음을 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렇죠. 소통인데 말이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Oui, il y en a eu. Avec, j'étais avec un ami sénégalais. Donc, on a décidé de faire une petite chorégraphie ensemble. Donc, on a choisi un endroit, dans, je crois que c'était à Kangeek University. Yes. Et puis, on travaille lorsqu'une vieille dame, elle était sur sa chaise roulante, elle nous disait « Gaga, Gaga ». Elle dit « Qu'est-ce qu'on a fait ?» Elle dit « Gaga ». On continuait le travail et continuait « Gaga, Gaga ». Donc, ça nous a un peu choqués. Et bon, on était obligés de quitter. 저희 어, 우리나라 그 점수 주는 것 중에 가나 다가 있거든요. 가가 A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가가가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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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나중에 이태원으로 놀러 오셔서 이태원에 사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태원에서 해야 돼요. 말고도 현대무용도 우와 예쁘다.
예쁘다. 지금 저거 연습인데도 오, 이렇게 멋있게 느껴지다니. 아미도 연주는 야무나 들을 수 있는 연주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미도가 연주한 게 아니고 튜닝만 했는데. 그치, 튜닝만 했는데. 네. La police a venu s'arrêter 5 minutes en train de nous observer d'abord. We together we will make a change in Korean culture. We need this. Because Korea was not like this before. We changed also. We love, we had to love music. It's movement we must start. Mm-hmm. 저희 U24에 나와 있는 출연자들 중에 네. 그 본국에서는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예. 참 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아놓은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태원이다. 손 찾고 다니네요. 아찌께라고 해서 코트디부아르 음식인데요. 어? 다니엘이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어? 저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건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문을 듣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갔어? 응. 갑시다. 갑시다. 고향 갔다 온 사람들한테 맞아. 조금씩 조금씩. 가가. 진짜 아프리카님 혹시 어느 나라 가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맛있어요? 다니엘 그냥 멋쟁이네. 옷도 잘 입어요. 멋진 스타일. 감사합니다. 이게 아찔게요? 네, 완성이 되게 좋아요. 밥이에요? 밥처럼 생겼는데 씹히는 질감이 되게 재밌고 아, 맛있어요. 쿠스쿠스 같은 느낌인가요? 쿠스쿠스보다 조금 더 쫄깃해요. 아. Donc c'est fait à base de manioc. Le manioc a été écrasé. Ils ont extrait l'eau du manioc. Et puis maintenant ils ont séché et grillé. 고향의 맛 행복해 하시네. 먹고 싶죠, 고향밥. 족발? 우족 음식이 아니에요, 우족, 이게? 우족. 우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저번에 사는 토마토. 토마토, 양파, 생강 함께 갈고. In my language, we say 아진순우. 아진? 아진순우. 아진순우? 배낭 식당 있어요? 이태원에? 없어요. 아, 없어요? 아이고. 이태원이랑 다 있는 것 같아요. 배낭꿈도 얼마 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야. 와. 이건 뭐야, 생선? 튀기네. 우와, 처음에 보는 음식이다. 우와. 맛있겠다. 아, 친구들 다 초대한 거예요? 저희 결혼식 때 와서 많이 도와준 게 고마워서 불렀어. 아미도. 절대 그냥 등장하지 않아요, 아미도는. 악기는 꼭 가져와야죠. 네, 무조건.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정리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스키야, 슐라탑. Comme prévu, on a dit qu'on allait inviter tout le monde, tous nos frères, pour vous dire merci, merci beaucoup pour votre soutien le jour de notre mariage. Et donc, on a voulu qu'aujourd'hui, on puisse se retrouver en famille et puis partager un bon repas ensemble. Et puis voilà, donc c'est fait.
parlait de nos grandes sœurs. 뭔가 바리라이스처럼. 덮밥, 덮밥처럼. Aouna, il y a la bouffe, combien tu veux pas? 궁금하다. 나, 둘, 셋, 넷. 아이고. 우와. 아프리카 먹방은 뭐 다르네요. 다르네요. No, she's African now. What's that? I was eating in my dream. I was waiting for this opportunity to like, oh, I very miss this food. And now I'm eating. 아프리카에서 김치찌개 먹는 느낌이죠? 파주. 어, 공연하나 봐요. 아, 주로 맨발로 춤을 춰요? 네, 원래 맨발로 추는 춤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뭐 더 살고. 그렇죠, 땅에서 더 기운을 잘 받아요. 잠깐 저희 이제 댄서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남자 댄서분은 성함이 다니엘 아이폰 씨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권희은정 씨시고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세요. 예. 어, 어디 가요? 다니엘 씨. 잔디밭에서 시작하나 봐요. 네, 관객들 사이에서 시작하는 걸 제가 여기서? 좋아해서.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우와. 근데 아까 그게 무슨 악기예요? 코라라는 서아프리카 현악기예요. 소리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소리가. 하프 소리나. 표정도 완전 살아있는 느낌이 나. 본인이 신났어. 맞아. 아, 막 몸이 들썩들썩. 아, 이게 시간 지나면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야. 박수. 역시 춤은 아프리카다. 아, 나도 추고 싶어 저거. 저도. 언니 배우러 가자. 다른 사람들 한국에 만나면 만약에 내 이웃이 저런 사람이면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놀고 싶어요. 어, 팀에서 아프리카는 약간 활발한 약간 파이팅이 넘치는 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온 몸을 활용해서 약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어머, 앵콜 받았어. 분위기 좋네요. 아, 다들 다 같이. 오, 이제 뭐. 보세요, 저 기운들이 다 그래. 있어. 우리 하면 돼. 아니, 오랜만에 잔디밭에서 그냥 풀밭 위에서 하셨네. 어린이들은 다 하잖아요, 보니까. 특히 아기들 좋아해요. 아기들은 제일 먼저 반응해요. 그렇죠. 어른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까 기분이신가요? 진짜 춤 하나가 되네요. 네. 자, 박수 한 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음악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춤을 춰요, 어린이들은 항상. 그게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어른들은 그걸 못하고 이제 꾹꾹 눌러온 교육을 그쵸, 받아와서 그쵸. 그렇지 그걸 깨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They send us the energy, the good energy on the stage. And we feel that they are happy about the performance.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아, 궁금만으로도
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해지는데 네. 저분들 얼마나 정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춤추고 있을 때 정말 뭔가 이렇게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뭔가가 나오는 그 관객들의 표정. 저는 그거 보면 약간 전율이 돌 것 같아요. 그때가 네. 제일 저희가 뿌듯한 네. 그런 순간이에요. 나오기 전에 저희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경직돼 있었다가 춤추기 시작해서 저희가 조금만 건드려드리면 판을 조금만 깔아드리면 금방 또 하시고 흔히 있으니까 다 있어요. 사실 이 춤이라는 게 언어가 필요 없는 그렇죠. 몸으로 말하는 언어잖아요. 그 언어가 상대하고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하나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정말 정신 건강에 좋은. 자 우리 건강 해봐. 벤에게 이제 콜라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네. 두 분이 이루고 싶은 건 뭘까요? Notre objectif au fait c'est de par la danse de par ce que nous donnons ici cela puisse renforcer les relations entre le Bénin et la Corée et pourquoi pas dans le futur puisqu'il n'y a pas d'ambassade de Corée au Bénin et ni de du Bénin ici que cela soit une réalité demain de par nos actes. Donc c'est un de nos objectifs de nos rêves. 오늘 사실 배냉이라는 그 문화를 처음 접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치유해주는 몸짓 그거를 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전수해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해주신 우리 은정 씨와 다니엘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미카엘 예쁘게 잘 키우세요. 네. 미카엘 너무 예뻐요. 미카엘 좀 큰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나요.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차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제발